120일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습니다. 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데 전국에서 출마 선언이 잇따랐습니다. 경기도 정치 1번지 수원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됐습니다. 첫 소식 이정형 기자입니다. 제출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합니다.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서 등 누락된 문서는 없는지 점검하고 도장이 빠진 곳은 다시 봤습니다. 네, 서류 확인 완료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. 첫날은 정치 신인들이 줄을 이뤘습니다. 한 발 빠른 선거운동으로 지지율을 선점한다는 계획입니다. 제가 고교 시절을 보내고 성장한 수원시의 발전과 수원 시민의 행복,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정치를 하겠으며 출마 선언 기자회견도 이어졌습니다. 왜 당선돼야 하는지, 어떤 공약을 실천할 것인지 등 당위성을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 제가 팔달구에서 꼭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반드시 필승하여 예비 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2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. 출마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 원을 납부하면 됩니다. 등록한 뒤에는 선거사무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.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운동용 어깨띠를 메거나 명함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. 일정 범위 내에서 홍보물 발송과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도 가능합니다. 후원금도 1억 5천만 원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. 첫날 등록한 예비 후보자는 오후 6시 기준 경기 99명, 인천 16명입니다.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.